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위협 같은 외압에 우리 내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듯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정부를 향해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따로 만나 다음 정권으로 사드 배치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사드 조기 배치를 막기 위해 국회 비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부가 국회 비준 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억 원대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로 제공하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에 들어올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성 의원은 어제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에서 조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맞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면담이 1시간 넘게 진행됐고 분위기가 꽤나 험악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따라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래입니다.